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금연을 돕는 약물 요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의 주제는 금연을 돕는 약물 요법인데요. 네. 이게 흔히 금연 보조제라고 말하는 뭐 네, 금연 패치, 예, 예, 뭐 패치 이런 걸 포함하는 건가요? 예, 패치랑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네. 금연 껌이나 무슨 금연 패치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금단주사라는 게 니코틴이 이제 들어오다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단주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니코틴을 주자. 니코틴을 금연 기간 동안 보충을 하고 외부에서 보충된 니코틴을 용량을 좀 길게 서서히 한 3개월을 거쳐서 서서히 낮춰가면서 금단 증상을 좀 약화시키고 그래서 금연을 좀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 개발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딱 궁금증이 드는 게 네. 니코틴이 중독 물질이다,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를 또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는 그 중독성하고는 또 관계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미 흡연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미 니코틴이 이만큼 중독이 돼 있어요. 담배를 이제 끊고 그다음 외부에서 저 공급을 해주는 니코틴 양이 원래 몸에 중독된 양보다 많이 준다. 이러면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키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고 거보다 비슷하거나 적게 주는 거죠. 적게 주면서 서서히 더 줄여나간다. 네, 그거를 약 한 달 간격, 그러니까 3개월을 거쳐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방식이 이제 그래서 패치랑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게 껌, 뭐 요즘 사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치라는 거는 피부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좀 어렵게 말해서 경피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니코틴이 이제 흡수가 돼요. 아, 파스 붙이는 거랑 비슷한 파스랑 거죠? 똑같은 겁니다. 파스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농도, 중간농도, 저농도. 그래서 대개는 30, 20, 1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기에는 고농도, 좀 지나면 중농도,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저농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니코틴 30이라고 하는 고농도의 패치가 어떤 분한테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은 그 중독량이 적은데 30도 체감 안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뭐 의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대개는 이제 하루에 한 갑 20개피 이상 피면은 30부터 고농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제 매일 피는 용량이 20개피 미만이다, 한 갑 미만이다 그러면은 2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적절한 걸 볼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한 갑 미만이에요. 그래서 20부터 패치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흡연 욕구가 별로 좋아지지 않고 금단 증상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30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더 센 것을? 예, 예. 반대로 제가 이제 하루 한 갑 이상 펴서 30을 먼저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니코틴이 이제 과량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울렁거림이 나타나요. 메스껍고. 그런데 했더니 울렁거리고 메스껍다. 그런 건 뭐냐면 패치 용량이 지금 본인한테 센 거예요. 예, 그러면 20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준은 흡연량을 가지고 처음에 3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중간 농도는 20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해 보면서 적절한지를 판단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니코틴 패치를 붙이는 기간은 네. 최대 3개월인 건가요? 네. 그래서 패치는 8주 내지는 12주 그러니까 이 두 달에서 3개월을 지나서 계속 쓰는 것은 금연에 큰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니코틴을 외부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금연을 돕는 것은 길게 보면 3개월이다 이렇게 네. 보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4주는 10을 붙이고 가장 전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떼고 금연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부터 시작되신 분은 되게 한 달씩 30, 20, 1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20부터 시작하신 분은 20을 두 달 또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 써서 마무리하는 게 이게 되게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패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껌도 비슷한가요? 이제 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껌 하나가 우리 2mm짜리하고 3mm짜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껌은 하루에 15개를 넘기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좀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한 번 할 때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강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죠. 껌이니까 그러니까 니코틴은 그렇게 접수하는 건데 그럼 2mm부터 할 거냐 3mm짜리부터 할 거냐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흡연량이 많으셨던 분 그래서 기준은 요, 이것도 대략 하루 한 갑 이상이신 분은 3mm짜리부터 먼저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네. 네, 보충을 하다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2mm짜리로 바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 한 갑 이하로 피셨던 분은 2mm짜리부터 이렇게 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씹는 양을 줄이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3mm짜리에서 2mm짜리로 가고 네. 그 다음 씹는 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네. 아까 이제 울렁거림 뭐 이런 아 이거는 니코틴 양이 과량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아, 네. 이 니코틴 보충용품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아. 네. 아니 외부로도 지금 껌과 패치로도 니코틴을 줘요. 그다음 흡연으로도 니코틴을 더 빨아들여요. 그럼 니코틴 중독이 더 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금연 과정에 금단 증상을 이기기 위한 보조요법이다. 그래서 이제 금연 보조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울렁거림이나 부작용은 우리가 외부로 도와주기 위해서 준 니코틴 제제가 혹시 용량이 셀 경우 본인한테 이럴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낮은 농도의 니코틴 제제나 껌 같은 경우는 양을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패치는 일반적으로 패치가 가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 가려울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붙이는데 네. 그 흡연과 좀 다른 점은 흡연은 담배 필 때마다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피크가 됐다가 줄어들다가 피크가 됐다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도 수면 시기에는 니코틴 네. 흡수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루에 따라 내성도 변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반면에 붙이는 제재는 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간 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반응이 과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코틴 제제도 보면은 24시간 종이 있고 16시간 제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패치를 붙이고 나서 뭐 수면에 좀 변화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야간에는 그렇게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금연하는데 내가 금단 잘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은 16시간 제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껌의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이게 구강에 흡수될 때 이 산성이 되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스 같은 거 마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껌을 씹으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이제 니코틴 껌 보면 아마상에 이제 물을 그런 경우에는 그 물로 생수나 입안을 이제 헹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씹다가 보면 이게 자극이 세면 좀 입안에 얼얼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씹는 걸 잠시 중단했다가 좀 그게 풀어지면은 다시 씹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제제의 특성인데 이거 어쨌든 인위적으로 니코틴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에게 드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니코틴이라는 약물이 교감신경에 작용해서 심장 박출량을 즉 심장에는 어쨌든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이 있는 환자한테는 안전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협심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안전형 협심증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불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좀 그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의 경우 특히 이제 수유하시는 분 또는 임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제재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니코틴 물질을 외부에서 주는 것은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흡연하시는 가령 임산부나 흡연하시는 수유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흡연을 통해서 니코틴을 흡수하고 그게 태아와 유아한테도 이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이 분들 경우에 금연으로 얻는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연으로 얻는 이득과
니코틴이 제재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좀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좀 따져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에게도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금연 패치나 금연 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의약품이라서 네. 쉽게 구할 수 있죠. 있잖아요. 예, 약국에서 이제 구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나 네. 수유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걸 좀 잘 꼼꼼히 챙기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니코틴 제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근데 만에 하나 담배를 정말 못 끊겠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 때 네. 이제 고민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료를 보십시오. 진료를 보시고 네. 그래서 상담하시면서 최적의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